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2일차 스마트 퀄리티 트랙 함께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스마트 퀄리티 트랙의 세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와 센서 관련된 주제고요. 센서 파트의 김성진 지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를 살펴보니까 스마트 제조를 위한 센서 솔루션이라는 주제 발표네요. 스마트 제조에서의 센서의 중요성 뭐 이루 말할 수 없다시피 중요한데 오늘 스마트 제조를 위한 센서 솔루션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센서 파트의 김성진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센서파트의 김성진입니다. 센서파트 코리아는 2022년 7월에 설립되어 현재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지사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센서 파트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199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네. 네, 국내에 이제 지사가 설립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네, 7개월 네. 정도 됐고요. 네.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다양한 고객들은 나름 이제 구축을 한 상황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지난 8년간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했었고요. 이제는 많은 고객들이 센서 파트는 모르지만 제품은 사용하고 아, 계시다는 그래요? 거. 네네. 그렇군요.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이제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그 아이템들 최근에 이제 핫 이슈인데 결국에는 그런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센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센서를 어떤 센서를 이제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센서로 작업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뭐 데이터들, 뭐 자료들을 보니까 센서 시장도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제 상당히 밝은데, 그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거 센서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할 것도 한번 필요할 텐데, 센서 시장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네. 사실 현재 센서 시장은 레드 오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공장을 넘어 5.0으로 가고 있는 산업 트렌드에 따라서 센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시장에는 좋은 센서, 다양한 고성능의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홍수 가운데 과연 올바른 센서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혁신적인 센서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공정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사의 공정에 적합한 센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센서 파트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고객사의 공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적합한 센서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센서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고 어떤 센서를 이제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서는 센서 파트가 역할을 할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가 이제 스마트 제조 구현을 위한 이제 센서 솔루션인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사실 발표의 핵심은 센서라는 거는 사용하기 쉬워야 하고 네.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하기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내구성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거기에 이제 가격까지 가성비까지 있으면 더 좋다.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센서 파트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발표 내용 김성진 지사장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센서 파트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소파트는 1994년 독일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직원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7개의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률은 약 2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은 4천만 유로 정도 되는 금액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소파트 코리아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7월에 한국 고객의 유연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센소파트 코리아는 영업, 기술,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여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센소파트의 센서는 사실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및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개발되었고요. 고객 위주의 센서를 개발하여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한 블루라이트 센서는 투명한 재질에 검출하는데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소파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광학 센서, 초음파 센서, 유도 센서류 등을 제작하고 있고요. 또한 스탠드 얼론 타입의 머신 비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은 산업 현장에 많은 일들을 해내는 스마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광학 센서는 거리, 색상 및 조도 측정하는 센서, 포토 센서 등이 있는데요. 거리 센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고 삼각 측량 및 TOF를 통해 정확하고 정밀하게 또한 빠르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서류들은 IO링크를 제공하여서 PC로 쉽게 센서를 설정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칼라 및 조도 감지 센서는 미세한 차이에도 감지할 수 있는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센서입니다. 다양한 입출력 및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계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칼라 센서의 제품 시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칼라 센서는 F55CM이라는 모델이고요. 칼라 스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서입니다. 같은 붉은색 계열이라도 짙은 붉은색과 옅은 붉은색을 한 번에 티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버튼을 통해서 스타트를 누르고 마지막 색상에서 스탑을 누르게 되면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붉은색 계열의 어떠한 색상이 오더라도 센서는 읽을 수 있게 되고요. 붉은색이 아닌 것들은 읽지 않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다른 색상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버튼을 3초간 눌러주시면 티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3초만 누르시면 세팅이 완료가 되고 같은 색상이라도 조금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인식을 하지 않고 그 색상만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운터 기능인데요. 카운터 기능은 한 가지 색상, 즉 등록되어 있는 색상을 3번 또는 5번 이상 카운팅이 왔을 때 그 뒤에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버튼으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시겠고요. 3초 이상 눌러주시면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3번으로 설정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초록색 중에서도 옅은 초록색이 아닌 지정되어 있는 색상만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다른 색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신호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포토 센서 역시 작고 정밀한 레이저 스팟으로 작은 파트도 감지가 가능하고요. 간편하게 설치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영상은 센소파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급하신 분은 샘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학 센서는 크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한 센서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하우징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센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F10 시리즈의 경우 센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초소형 센서입니다. 특히 거리 측정하는 변이 센서 군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센서라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겠고요. 좁은 공간이나 움직이는 기계에 쉽게 부착이 가능하겠습니다. FT10 RLA 시리즈의 경우 대상체의 표면 특성에 관계없이 최상의 감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몇 배씩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센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서군 중 가장 다재다능한 F25 센서류들인데요. F25의 센서들은 내구성을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컬러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서의 경우 IP67등급을 가진 센서로 금속 플러그와 금속 마운팅 홀로 내구성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FT25 시리즈의 블루라이트 센서는 대상물 감지를 위한 최신 기술이자 투명하고 반짝이는 대상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각도가 틀어졌다고 해서 못 읽는 게 아니고요. 각도가 90도까지 틀어져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사양의 FT55 시리즈는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원거리의 작은 대상물 감지 등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센서입니다. 센서 파트의 모든 센서가 그렇듯 고성능의 거리 측정 센서인 FT55 RLAM도 쉬운 셋업과 레이저 클래스 1의 안전 등급을 가진 센서입니다. 다음은 FT55 RLHM의 작은 높낮이가 다른 제품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4mm 높이를 가진 파트고요. IO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PC에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티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릭을 몇 번 하시면 세팅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1.5mm 높이의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세팅은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같이 얇은 0.1mm도 세팅을 통해서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가 들어오거나 높이가 다른 센서들이 들어와도 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12가지의 색상 및 작업을 저장할 수 있는 컬러 센서는 역시 최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서 파트에서 최근에 개발한 블루라이트 센서는 감지하기 어려운 대상물이나 투명한 대상물을 감지하는 최고의 센서라고 자부합니다. 블루라이트 센서는 자동차의 금속 및 빛을 흡수하는 검정 색상이라든지 투명 필름, 투명 용기 및 투명 병, 반사 재질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블루라이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블루라이트는 빨간색 레드라이트와 같이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반짝이는 화면, 반짝이는 대상물이 가까이 오더라도 0mm부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블루라이트거든요. 0mm부터 검출할 수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반면 빨간색은 0mm 가까이 다가오면 감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투명한 필름이 되겠습니다. 어느 일정한 거리에 들어오면 붉은색 레이저나 블루 레이저가 감지할 수 있는데 딱 붙은 경우, 각도가 틀어진 경우도 블루 레이저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면 레드라이트는 검출하지는 못합니다. 네, 각도가 굉장히 틀어져도 블루라이트는 여전히 감지를 해내고요. 딱 붙어도 0mm에서도 블루라이트는 잘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기 같은 경우에, 컵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저어 있는데요. 굴곡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검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이 아닌 어떤 엣지 부분, 그러니까 굴곡진 부분에 센서가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검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왔다 갔다 해도 빨간색은 왔다 갔다 반짝반짝 하는데 파란색은 항상 안정적으로 검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컵의 경우 굴곡진 경우가 많은데요. 페트병이든 그런 같은 굴곡진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블루라이트는 검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IO 링크는 정말 PC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세팅이 가능하시겠고요. 여러 대의 센서를 PC 한 대로 설정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군 중에 아까 센서도 있고 머신 비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탠드얼론 타입의 머신 비전도 저희 센서 파트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은 산업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작업자를 도와주며 그런 작업자의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전은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ensorParts Visor V50 is a clearly better solution for vision sensing. With integrated lighting and superior 5 megapixel resolution, 10 times that of other standard vision sensors, it delivers visionary optics wherever it is most needed. With industry-leading flexibility that suits a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detection and inspection, measurement, identification, vision-guided robotic positioning, and detecting colors. For detection and inspection, the Visor Object Vision Sensor combines color and object detection in a single device, providing presence and completeness checks, position control, and precise position determination. The Visor Object Sensor is also recommended for measurement tasks with easy-to-use calibration. Image errors and distortions can be corrected simply with measured values output in metric or imperial units for convenience. Distances or geometries such as circle radii or areas can also be easily determined. For identification applications, the Visor code reader accurately reads all industry standard code types. Using different lenses and lighting options, it can reliably interpret extremely small printed codes or codes marked on difficult backgrounds. The Visor Robotics serves as the eye of the robot in positioning applications, showing it the way and enabling a precise grip on parts. Sensor data is directly transferred to the robot, avoiding the need for additional complex programming. Differences in color and contrast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for the detection and differentiation of objects. The color variants of the visor recognize the active colors of fluorescent objects and supply information on color intensity and the object's position. Ease of use is built into every Visor V50 sensor, ensuring simple operation, whatever your level of knowledge. And we make application solutions just as easy, working with you to overcome challenges, optimize systems, and ensure the right technology for your application. Building a long-term partnership that's by your side every step of the way. The Visor V50 range from SensorPart, a clearly better solution that leaves the others in the dark. 저희가 생산하는 V50 비전 카메라는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요. 카메라 역시 IP67 등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 환경에도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저희 카메라의 제품은 오브젝트, 로보틱, 코드리더 및 올라운드 타입이 있고요.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센서 파트는 만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블로그를 통해 저희 센서 파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서 파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센서 파트의 김성진 지사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왔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주제 발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죠.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다양한 센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가장 이제 최근에 출시되면서 주목할 만한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것 중에 블루라이트 센서가 있습니다. 네. 레드라이트와는 다르게 블루라이트는 어떤 대상물을 감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네. 가지고 있고요.
감지하기 어려운 대상물들, 반짝이는 거나 투명한 것들, 또는 빛을 먹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탁월하게 검출해내는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루라이트 센서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어떤 이제 그런 그 서비스에 좀 적합한지. 네. 한 예로는 자동차에 보면은 검은색 네네. 어떤 그 빛을 흡수하는 재질들의 파트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런 파트들을 검출할 때 사용을 한다거나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생수 이제 생산할 때 생수병들이 지나가는데 라벨이 붓기 전에 네네. 생수병들을 감지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한 제약회사의 약 같은 것들을 저희가 넣게 되면 반짝반짝이는 은색, 은박 재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쪽 재질에도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 웨이퍼의 존재 여부가 웨이퍼 자체가 굉장히 폴리싱 돼가지고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존재 여부하고 포지셔닝 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제약,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이제 패키징 쪽에 예, 최적화된 솔루션이 이제 블루라이트 센서. 네. 최근에 언제 나온 센서예요, 이 제품은? 블루라이트가 출시된 지는 3년 정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을 보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라 네. 어쨌든 조금 핫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에서는 저희가 네. 많이 유럽 회사이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서 많이 좀 반응이 좋아서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에 이제 독일 회사다 보니까 네. 자동차 쪽에 많이 중점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좀 네. 많이 프로모션 해볼 생각으로 갖고 네.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동차 쪽에 부품이나 이런 쪽에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목할 만한 제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제 머신 비전, 스마트 카메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다양한 뭐 센서들은 쭉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머신 비전, 스마트 카메라도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스마트 카메라는 어떤 특장점 있는 제품들을 센서 파트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스마트 비전을 활용하여 많은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최근 물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AGV 에서는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타겟 마크를 읽고 AGV의 정확한 위치를 제어하고 다음 동작을 구분짓는 눈과 머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만의 강점은 소개했던 것처럼 작지만 강한 기술력을 보유한 제품이기 때문에 로봇 및 AGV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또 뭐 웨이퍼나 태양광 패널들의 크랙 검사하는 고유의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분야의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 비전, 스마트 카메라도 이제 기대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언급을 했듯이 글로벌에 이제 다양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C사, 뭐 K사, S사 등등등. 예, 뭐 말만 하면 다 알만한 맞습니다. 예,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주름 잡는 그런 센서 업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좀 통해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 3월에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에서 배터리 비전 센서 솔루션 세미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네네. 3월 말에 로보틱 웨비나 4월에 찾아가는 세미나 하반기에는 또 K배터리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뭐 잠시 말씀드렸던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채널 유튜브 등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와 고객과의 연락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마케팅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접점에서 이제 고객을 이제 만나겠다. 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 말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나름 아까 이제 서두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강점들 센서 파트만이 갖는 강점들, 그 차별화, 아까 이제 업체들, 다른 네. 업체들보다
갖는 이제 장점들을 좀 더 언급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독일 회사다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네네.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제품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군 중에서는 그래도 기술력, 네. 그 가격, 경쟁력, 어떤 그 AS 그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 시장이 아무래도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요.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인더스트리 5.0으로 가는 나아가는 방향에서 센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센서 파트가 충분히 아직도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그 지사를 설립한 지가 이제 아직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센서 파트 코리아의 행보 지켜볼 만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센서 파트의 김성진 지사장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